네, 안녕하세요. 양재호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2일인데 하반기 경찰 공무원 경쟁 채용 시험 공고가 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얘기가 된 상태라서 아마 다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채용 시험 공고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이버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보시.police.go.kr 들어가시면 제목이 2019년도 하반기 경찰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들이 쭉 붙어 있고요. 첫 번째 첨부 파일이 바로 그 공고문의 전문입니다. 이걸 열어보면요. 채용 분야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통공학이니까 여기 순경 40명 뽑는 거에 대상입니다. 서울 3명, 부산 1명, 대구가 3명, 인천 3명, 광주 1명, 대전 2명, 울산 1명, 경기 남부 5명, 경기 북부 3명, 강원 2명, 충북 3명, 충남 2명, 전북 2명, 전남 2명, 경북 3명, 경남 3명에 제주 1명입니다. 제주도는 뭐 자치경찰제 시행한다고 한 명도 안 뽑는다고 그러다가 네, 1명 들어갔네요. 네, 강원도가 작년 같은 경우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고요. 네. 그런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경기 남부의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거를 또 볼 수가 있네요. 작년에 대비했을 때 인원 수는 그렇고요. 지원할 때는 당연히 그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무하시고자 하는 곳에 이제 원서를 접수하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지원했을 때 지방청 전보 제한이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 절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오늘부터 7월 12일 금요일 09시부터 이미 이제 공고와 동시에 접수가 시작되죠. 예, 왜냐면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미 공고가 7월 12일 날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09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7월 22일 월요일 11일 동안 이제 접수를 하고요. 마지막 날에 접수가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접속이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접수를 해두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이제 보겠죠. 이제 저희는 실기 교통공학인데 실기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요거는 8월 23일 날 금요일 날 원서 접수 사이트 통해서 이제 시험 공고가 나고 시험 기간은 이제 9월 2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중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교통공학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요. 40명을 뽑기 때문에 하루에 시험 보는 경우 있고 또 이틀에 시험 보는 경우 있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끝났죠. 이 중에 하루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이 8월 23일 날 공고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이제 9월 달에 시험을 본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작년에 8월 달에 시험이 끝났는데 한 달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합격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체력시험 얘기하는 거죠. 신체검사하고 체력시험 보고 적성검사하고 보통 이제 하루에 다 해요. 하거나 이제 뭐 신체 체력만 다음날 하거나 적성검사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하게 되면 이제 날짜 알려주게 되고 12월 1일에서 11일 혹은 지방청, 저희는 지방청 선발 분야니까 9월 9일부터 27일 중에 한번 하겠네요. 현장에서 바로 합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3차 시험에서 이제 자격심사를 하게 되고 4차 시험에서 이제 면접을 또 보죠. 거기서 이거는 구술 실기시험이 아니고 소양 역량시험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11월 29일 금요일 17시에 나게 되네요. 한참 이제 겨울에 이제 합격자를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면요. 응시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사항들에 말씀드렸듯이 11일 동안 하고 22일 월요일 18시에 종료가 됩니다. 응시표 출력기간은 7월 31일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통공학은 접수 취소는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24시까지니까 한 달 정도 접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취소하면 당연히 응시료는 반환되지만 수수료는 일부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해야 되죠. 이런 사항들은 이제 똑같은 사항이나 매년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접수 시 제출 서류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보면 교통공학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수사 재난사고랑 같이 접수를 하게 되고 제출 서류들은 이제 분야별로 첨부 파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라 하는데 여기 보면 사이트에 보면 여기 그 이게 공고문이고요. 여기 쭉 넘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전분야 직무기술서라고 돼 있고 여섯 번째가 교통공학이라고 돼 있어요. 다섯 번째 거랑 여섯 번째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거부터 일단 한번 열어보면 이 직무기술서를 쓰는 방법을 이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뭐 못 보던 건데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 40명 뽑게 돼 있고 교통 분야에서 주요 업무는 안전 시설 업무, 그다음에 사고 조사, 범죄 수사, 그다음에 외근, 그다음에 네, 내근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다음에 필요 역량 같은 경우는 공통과 분야 역량으로 나뉘는데 윤리 의식, 공직 의식, 그다음에 분석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 이제 필요 역량으로 쓰게 돼 있고요. 필요 지식으로는 도로교통법, 교통학원론,
교통공학 분야의 사례, 해결 관련 지식 및 경험, 최근 교통경찰 정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말해놓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지금 교통경찰이 무슨 업무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무슨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필요 지식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가 의미하는 요 네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구슬치기 시험에 이걸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응시 자격 요건 같은 경우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이거 좀 해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쓴 이제 교통경찰 특제 합격비법서에 보면은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질문 답변을 통해서 다 대답을 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석사 이상 당연히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과가 다르더라도 논문이 석사 논문 중에 교통자 들어가는 논문이면 상관없습니다. 가능하고요.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에 45학점 이상 이수자, 그러니까 교통공학과 전공자들이죠. 네. 그 다음에 학사 취득자 중에 21학점 이상은 교통과목이 있고 그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사 자격증을 사용하게 되면 가산점을 사용할 수 없죠. 네. 여기 45학점 이상 가진 사람이 교통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자체로 조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교통기사를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죠.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에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경력이 3년 이상, 경력 3년이랑 교통기사 자격증이 이제 동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 교통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라고 돼 있어서 국가기술 뭐 그거 공고문 작년 재작년에 그랬잖아요. 이제 관련 분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링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보아야 될 게 교통공학 부분의 그 직무수행 계획서 부분이죠. 네. 작년에 주어졌던 양식하고 똑같고요. 달라진 부분들은 여기 응시 자격 관련 학위에 학위 명칭과 취득일, 그리고 여기 그 학교를 쓰게 돼 있었는데 그 학교 쓰는 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학사 여기만 쓰게, 보통 이제 우리는 공학학사 이렇게 쓰게 되죠. 네. 그리고 자격증의 명칭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 관련 근무 경력들 쭉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달라졌죠. 여기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었는데 주요 경력도 이제 포함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경력이고 그 경력으로 이제 직무수행을 어떻게 쓸 건가,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년 직무수행계획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성격이나 뭐 이런 거 쓰게 되어 있고 비전이나 이런 거 쓰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응시 분야와 관련돼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자유롭게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을 좀 유념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 사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 주요 경력에서 보면 경험했던 부서의 직책과 프로젝트 수행의 개요, 그 다음에 기간 참여도 기술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경우도 A4G 두 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두 장을 쓰게 돼 있었죠. 네.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총 세 장을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전체 다섯 장 이내로 작성하라고 분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 글자체도 조금 변했고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제가 지금도 첨삭을 진행하고 있는데 첨삭하시는 분들도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다섯 장이 내기 때문에 지금 세 장으로 맞춰서 썼는데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기술서에 전문가 첨삭이 필요하신 분들은 트랜스에듀에 들어가셔서 직무기술서 첨삭 단과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주셔도 확인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공고문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인원이 조금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가 다섯 장이 됐다는 거, 그게 아주 큰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게 접수까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처음부터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고생 꽤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직무기술서 이런 서류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변화가 돼서 나오는 상황이면 열흘 동안 꽤나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직무기술서를 사용해서 기술했던 내용들이 모두 경력기술서, 경력증명서 같은 게 다 증빙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대충 썼다가는 또, 예, 그 면접관 분들이 다 그 앞에 면접 들어가서 다 앞에 놓고 있는데 뭐 대충 썼다가는 뭐 질문 들어오는 거 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해야 되고, 일단 증빙 서류를 가진 내용들을 써야 되는 게 첫 번째 어렵고요.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 질문이 나와요. 거기서 이런 일 하셨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 예를 들면 뭐 신호 최적화를 했다 이렇게 썼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호 현실 산정 방법 말씀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할 준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답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열흘 동안 그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경력직들이고 경력 가지신 분들이니까 잘 만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 주시면 제가 또 기술서 첨삭이라든지 그런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 아이디 아시죠? HYJAEHO입니다. 네, 그래서 연락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서류 준비하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서류 잘 준비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